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오늘 어려운 장 버텨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른다고 걱정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또 경기가 또 나빠져서 시장이 우려를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2500 문턱에서 결국 일부 후퇴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는데 이럴 때 또 우리가 찾게 되는 세 분의 이 경주마 소방관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방차라고 해야 되는데 소방관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7080의 아이돌 아시죠? 소방차 세 분. 모릅니다. 소방차 같은 세 분이요. 삼촌한테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건 듣긴 네. 했습니다. 아, 진짜 모르신다고요? 네, 잘 모릅니다. 네,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주식의 신 박우신 대표님. 이런 네, 별명 많이 들어보셨죠?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예, 뭐 종종 듣습니다. 네. 아, 기분. 예, 앞으로도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부끄럽죠. 자주 좀 나와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강 대표님도 우리 네. 조진웅 강 대표님. 네. 지난주에 이제 첫 방송하시고 나서 네.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반응 없었습니다. 예. 어, 저희는 굉장히 뜨겁게 봤는데. 네. 그 굉장히 경주마스러운 경주마 지난주에. 그렇죠. 뚱뚱한 예. 말도 열심히 달릴 수 있다. 그럼요. 예, 오늘도 보여드리도록 네, 오늘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예. 이분 나오시면 좀 굉장히 하루가 든든합니다. 우리 양봉 선생님, 네. 상봉 대표님. 예,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제가 예명이 양봉인데 네. 오늘 지수는 음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만은 네. 아, 양봉 종목을 많이 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조금 힘을 내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유쾌하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최근 한 보름 가까이 우리 장이 그래도 좀 상승 추세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말이죠. 결국에는 2500을 못 밟았습니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과연 2500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내린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뭐 2500을 돌파한다고 해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7만원을 갈 것도 아닌 거고 어떻게 뭐 심리적으로 물론 2500을 돌파하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조금 더 투자 심리는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3개월의 상단이니까. 근데 아까 오늘 지금 자막을 보니까 찬바람 속 2500포인트라는 단어가 있네요. 네.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집니다. 네. 기상 한파가 조금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깊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미국 증시를 좀 보면서 한편으로 좋게 본 건 뭐냐 하면 미국 증시가 이번 주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 걸 좀 봤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고용이 나쁘게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 불과 두 달 전에 1월 말에 미국이 고용 동향이 잘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금리 이슈를 많이 커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약간 주춤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어떤 큰 변화가 왔다기보다는 뭐 상승 체력에 대한 어떤 둔화감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오늘은 좀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경기 침체 신호 계속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계속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도 역시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네. 코스피는 저는 사실 2500포인트가 전 양봉 선생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제가 실질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은 2009년도의 한국 증시의 흐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8년도 12월 달에 2009년도 경제 전망을 얘기를 할 때 IMF 이후로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증시가 100% 정도 올랐어요. 100포인트가 네. 오른 게 아니라 1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도 경기가 조금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시장이 예전 이제 유럽 시장처럼 이전 고점을 한번 보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2500포인트 돌파는 여기에 일단은 선두 화점을 두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단지 이제 부담이 되는 게 미국 경기가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경기 침체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패드워치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5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졌어요.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는 올해 금리를 4차례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시장은 빠졌단 말이죠. 이 얘기 자체는 경기 침체의 이슈 자체가 조금 더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고요.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의 산업 생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산업 생산이 좀 좋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일단은 유가 감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가 조금 오르고 있죠. 에너지 가격이 오른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은 석탄 가격도 같이 오르고 LNG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얘기가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얘기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에 다시금 자극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뭐로 간다?
침체로 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다시금 침체로 간다는 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한 번 더 불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코스피 시장은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일단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반면에 코스닥은 이전하고 비슷하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조금 다른 모습을 계속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시장 보시다가 지금 미국 시장도 한 차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코스피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물량을 현금화 쪽으로 조금 방향을 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늘도 코스닥이 좀 더 버텨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박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코스닥은 소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이루고 있는 2차전지 양극재 종목들이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막판에 굉장히 강하게 또 땡겨내면서 뭐 지수의 낙폭을 조금 만회는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지수도 중요하지만 그날 이제 등락수라고 해야 되나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수가 코스닥이 장중에 한 1,300개가 하락 종목이 넘어갔었어요. 상승 종목이 한 200여 개. 네. 이런 장은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한 1,200개, 1,300개 정도 되면 그날은 좀 안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배경에는 외국인들의 또 선물 대량 순매도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나 순매도를 한 방향으로 데일리 기준 좀 강하게 할 때는 막판에는 좀 환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즉 거꾸로 이제 되팔거나 되산다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매도가 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지금 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3월 30일인가부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대략 한 2만 개가 조금 넘는 수준의 순매수세를 보였어요. 선물시장에서. 근데 이제 오늘 하락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 정도 규모로 선물 매도를 하게 되면 미결제 약정이 필히 늘게 되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줄었거든요. 그 말은 3월 30일부터 전일자까지 들어온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오늘 싹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기존 물량을 미결제를 줄이면서 청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환매하는, 거꾸로 이제 오히려 이제 매도 수량이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주식도 공격적으로 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샀다 팔았다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저는 4월 달은 그래도 매크로보다는, 즉 지수보다는 종목이나 섹터 쪽에서 기회를 찾아 봐야 하는 시장이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오늘 일단 최근에 지수 올라온 것을 상당폭 되돌렸지만 저는 뭐 한 하루 이틀, 뭐 길어야 2, 3일 정도 조정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희망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지금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유가 뭐 OPEC 감산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은데 유가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했잖아요. 이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유가 지금 그래도 배럴당 한 $70 초반에서 지금 $80까지 왔으면 크게 보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상단이 열려 있는 거죠. 예를 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은 좀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강경 대표 이야기한 대로 약간 자그라들던 인플레이션 우리를 좀 자극할 수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안 좋은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속에서 저성장이니까. 사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 리세션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물가, 일정 수준의 물가는 좀 중요한데, 이제 유가라는 변수가 있다 보면 또 아무래도 침체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주식 잘하는 박우신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크로보다는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제가 약간 지금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매크로란 말은 결정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호황을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좋고 물가도 안정되고, 근데 그런 장이 어느 정도 지금 훼손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럼 우리가 마이크로에 집중한다는 말이 결국엔 종목 장세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혼돈이 옵니다. 아니 경기 나쁘다는데 어떻게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럼 그 종목들은 전기차는 팔리느냐, 뭐 아이패드 OLED는 발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만 더 곱씹어 버리면 앞으로 경기가 나쁘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 돈이 들어갈 때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은행으로 들어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금리는 눌러 버리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못 간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자산은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가 그냥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오히려 시장에서 경기 침체라는 이슈 때문에 경기 민감 대형주를 눌러갈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지금까지 느끼는 것처럼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은 오히려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유가 상승이 만약에 경기 침체 이슈를
그걸 가지고 대형 경기 민감주를 누른다면, 네. 뭐 캐트필라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건설 인프라 관련주의 주가를 누른다면 오히려 유가 상승을 기회로 보는 섹터 쪽, 뭐 에너지라든지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매기세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느 정도 어떤 악재가 생겼을 때 어떤 밀리는 섹터보다는 그것을 치고 오는 섹터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오늘 좀 전체적으로 부진해서 그런지 2차 전지 쪽도 오늘은 많이는 못 간 것 같은데요, 강 대표님? 사실은 이제 2차 전지는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에코프로라든지 하는 종목들 좀 이렇게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좀 묘한 거는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량 자체가 계속 좀 줄고 있고 2차 전지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그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 수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네. 누가 살까요? 개인들이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이제 거의 뭐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들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목의 등락률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차 전지 보시는 분들은 등락률에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포트를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고민인데 그러니까 네. 2차 전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쨌거나 지금 차익을 좀 내신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대로 계속 가져가 안 가고 중간에 뭐 매도하기에도 조금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들고는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포트를 좀 어떻게 좀 이제 구성을 해야 봐야 되는 단계인지. 근데 이게 2차 전지 중에 많이 올라간 2차 전지 종목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신규로 들어가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 네. 이제 뭐 기술적인 어떤 기준만 잡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1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뭐 난 어떻게 보면 무지성으로 좀 들고 가겠다. 네. 뭐 이런 아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던가 뭐 이런 자기만의 기준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신규로 보실 분들은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게 변동성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굳이 저는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2차전지 밸류체인 종목들도 뭐 아직까지도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면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도 2차 전지 섹터와 관련돼서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많이 오른 전형적인 게 이제 양극재나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약간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탈가를 정해놓고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밖에는 뭐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이거 하실 때 그 아마 포트 구성이 목적이 아니라 네. 내가 이제 이거 10% 먹고 만약에 팔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8%나 7%까지 수익률이 좀 줄면은 아우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11%까지 올라가면 아 그 지금 안 팔 거면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 고기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배 터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식당에서 무한리필 식당에서 나왔는데 네. 배가 조금 꺼지니까 아까 조금 더 먹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게 완전히 꼭지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이제 우리 주식 잘하는 형 우리 박 대표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이게 어떤 하단 부분에 의미 있는 하단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냥 홀딩하고 가겠다. 아까 이제 11선 말씀하셨는데 11선이 아니면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무조건 홀딩하고 가겠다. 뭐 그런 식의 추세가 안 깨지면 그냥 홀딩하고 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단순화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도 사족을 이거 2차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 자막 2차 전지 상승 여력 남아있냐 이렇게 나오죠. 네. 제가 예전에 비슷한 뉘앙스를 봤는데 일단 결론은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차 전지 상승 여력 남아있나는 이 하단 키워드를 대체할 섹터가 나올 때까지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발상이냐면 언젠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계속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만 한다든지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쪽은 꺼졌겠죠. 그리고 네. 아까 우리 주식 잘하는 박오신 대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순환매 관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건 따로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2차 전지는. 네. 포스코 그룹주 주가 탄력성은 약해졌나요? 에코프로 그룹주 약해졌나요? 아니면 최근에 움직이는 것처럼 SKIT처럼 분리막이라든지 미국 전해질 관련 기업의 주가가 약해졌나요?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기 때문에 통으로 봐서 2차 전지가 뭐 약해졌나 바랐나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세에 2차 전지의 파워를 모르시는 분의 어떤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나 말았나의 힘보다는 지금 오늘은 2차 전지 쪽이 어디 쪽이 강했습니까?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 대표님 좀 사랑 많이 받으시는 느낌인데
좋으시겠습니다. 약간 형님들이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어가지고. 네. 아, 주식 잘하는. 주식 잘하는 네. 형님. 왜 그랬습니까? 네. 유튜브 알겠습니다. 채널 이름이 주식 잘하는 오신이 형. 네. 아니, 뭐 홍보해 주실 것까지는 없고요. 네. 주가의 방향을 살피는 지표야 뭐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기업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 반드시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겠죠. 내일 또 이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 본격 시작이 됩니다. 한동안 증시가 그러면은 이 어닝 시즌 따라서 기업들 실적 따라서 간다 이렇게 본 게 맞을까요? 실적 시즌 들어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습니다. 예, 뭐가? 시장은 박스권이다. 예, 저는 항상 제가 실적 시즌을 느꼈던 4월 달, 뭐 7월 달 느끼는 건데 실적 시즌 들어오게 되면은 지수 전체 변동성이 상당히 완화가 되고요. 네. 오히려 종목 변동성으로 좀 전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아마 지금 시장에서도 놓고 보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중소형주 단에서 실적 관련이 좋은 기업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하고 잠정치입니다만 LG 에너지솔루션까지도 하겠습니다만은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거의 현재 주가가 실적에 묻어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닝 시즌의 출발 자체는 다시 한번 마이크로 장세로 진행되는 그런 시그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기업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끼껏해야 뭐 자동차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안 좋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실적이 도대체 뭔 상관인가? 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방금 이제 자동차 정도 일단 좋은 것 같다. 좋은 수준 자체가 작년에 일단 확정되는 실적으로 보더라도 현대차나 기아는 벌써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굉장히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나? 아니거든요. 아직도 거의 뭐 반토막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어닝 시즌이 와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아까 방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은 삼성전자가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단에 있는 장비주가 됐든 소재주가 됐든 이쪽이 움직이고 네. 현대차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 현대차가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이 이제 자꾸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대형주들 실적이 잘 나오는지를 보고 실적이 나오는 대로 종목을 공략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방금 말씀해드린 대로 그 대형주를 보지 마시고 그 대형주에 납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일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 1,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 세계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중국은 사실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2월 넘어서니까 1, 4분기는 1월, 2월, 3월인데 1, 2월이 다 안 좋았으니까 3월이 하루 한 달 좋다라고 하더라도 예. 실적이 잘 나오면 이건 신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4분기 실적 코멘트 나오는 것보다는 이번 실적 말고 향후의 전망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형주도 주가의 향방 자체가 갈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1분기 실적을 보지 마시고 어디를 봐라? 전망 부분에 조금 더 중심을 두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도 좀 혹시 기대해 볼 만한 기업 혹시 있을까요? 뭐 기대되는 데가 있으세요? 기업이라기보단 사실은 저는 그래요. 올해 그러니까 2023년은 실적이 다른 해보다 좀 덜 중요하다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전형적으로 이제 2022년 그리고 2021년 한 1년 6개월간 지수가 하락을 했고 거기에서 뭐 그냥 하락한 수준이 아니라 뭐 50에서 한 80% 뭐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정말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모멘텀으로 땡기는 장이라고 저는 애초에 올해 시장의 컨셉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여느 때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라서 내가 좀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부품 쪽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적 챙겨보시면 그쪽은 사실 이미 또 실적이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방향을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적보다는 모멘텀 플레이가 여전히 좀 유효하다. 앞서서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그 밑에 밸류체인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든지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바고 그래서 지금은 더 종목 찾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공부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네요. 예. 이렇게 오늘 시황에 대한 얘기들 다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주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널 그대로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처참한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뜨거웠던 섹터가 있죠. 바로 희토류 쪽입니다. 이 하 대표님, 중국의 이 희토류 수출 금지 이 추진한다, 네. 검토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항상 그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 뭐 아마 주말에 있었던 또 대만과 미국의 해동 이런 관련해서 나올 때 미중 무역 분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희토류 분쟁이거든요. 네. 뭐 이게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웬만하면은 들어가는 것 자체 가장 첫 번째 희토류 이슈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배터리 쪽입니다. 뭐 충전용 배터리 들어가는 거고 컴퓨터 휴대전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네. 이 아쉽게도 이게 워낙 전 세계 희토류의 거의 70~80% 정도가 중국이 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항상 약간 불리할 때 불리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불편한다든지 외교적으로 불편할 때 우리는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 이슈가 나오게 되면 뭐 우리나라 정치도 약간 주춤하고 또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사실 정확히 놓고 보면 관련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늘 움직였는데 아, 그래요? 일단은 왜 과연 이런 시점에 또 이런 이슈가 나오는지는 한번 외교적인 일정과 생각했을 때 한번 체크해볼 문제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 중국의 반도체에 관련해서 뭐 수출을 좀 막고 뭐 이렇게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제 보복 조치를 이번에 했다라는 건데 애꿎은 우리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게 생긴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싸울 때 가만히 보면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분쟁이 터지니까 중국이 미국을 때리지는 않죠. 좀 약한 거리. 예전 같은 경우에 호주를 때렸잖아요. 예. 그래서 호주하고 중국하고 열심히 한번 붙어서 철강석을 수출하니 마니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강석을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하는 데에서도 뭐 수입을 해오고 하는 부분을 일단 보였죠. 그러니까 항상 약한 고리를 때리면서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반도체 관련돼서도 이슈가 터진 게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네. 네덜란드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한번 이슈가 되었죠. 3월 31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중국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중국에 얘기를 안 하고 반도체 관련 장비들을 이제 수출 규제하는 부분에 얘기를 했죠. 중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당연히 알고 있죠. 자기들 네. 때문에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중국 상무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중국이 이제 좀 중대한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을 일단은 그래서 이번 기사 자체도 요미우리 신문에서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을 그냥 때리면 되지. 네. 왜 일본을 때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을 때리기는 부담이 많죠.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필요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거의 한 50% 정도를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때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번 일본을 때리는 이 부분 자체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국에 대한 경고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국을 때리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영구자석이라는 게 이제 전기차 모터 뭐 이런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면서요. 근데 네. 이거 수출 막아버리면은 뭐 전기차나 혹시 뭐 풍력 발전 관련주들 이런 주들 뭐 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 측면에서 보면 아까 좀 비슷한 얘기가 한번 나왔던 거는 같은데 어떤 네. 이슈가 딱 던져졌을 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이슈가 뭐 악재인지 호재인지 이것보다도 그 이슈를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고 대표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희토류 관련돼서도 지금 희토류와 관련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개별주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니까 뭐 유니온이나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동국 RNS 이런 게 거의 삼총사처럼 움직였는데 오늘은 네. 이제 이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2차 전지 올라가면서 광물의 주교성이 한번 또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광물 관련된 종목들이 무더기로 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 뭐 강원에너지 막 4배씩 올라가고, 네. 뭐 리튬이라든지 알루미늄, 뭐 최근에 니켈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무더기로 올라가고, 이제 또 어떤 희귀 광물이라고 볼 수 있는 버나듐 뭐 이래가지고 이지라는 종목도 2배 이상 올라가고, 네. 이런 현상이 이미 있어 왔던 상태에서 또 이러한 희토류 관련돼서도 비슷한 결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 때문에 뭐 어떤 뭐 우리나라 이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준다던가 이러한 것보다는 사실 과거부터 중국은 희토류 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된 이야기들 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뭐 새롭게 대두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포커싱을 한다면 지금은 종목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네. 오늘 지수도 안 좋았고 수급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도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정말 특이한 건 상한가가 많았습니다. 네. 상한가가 한 10개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이 정도 하락장에.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전형적인 종목장이라는 또 신호, 어떤 힌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한번 포커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뭐 현대 BNG스틸, 경동인베스트, 유니온 뭐 이런 데가 상한가 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하 대표님이 안 갈 때가 올라갔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히토리오 수입해서 생산한다든지 뭐 또는 히토리오를 뭐 우리가 채굴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네. 뭐 유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체 소재를 갖고 있다든지 시장에서는 좀 시가총이 작은 기업들이에요. 작은 기업들이긴 한데 한 가지 이제 막연하게 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히토리오하고 도대체 감이 안 오는데 그냥 자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 자석이라 가지고 자석도 이제 어떻게 보면 히토리오인데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집에서 오늘 당장 그렇게 실행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그 모트라든지 이런 거 뜯어보면 가운데 자석 같은 게 있고 이게 구리로 감싸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모터 같은 게 모터의 중심에 있는 것이 보통 히토리오, 연구 자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게 되면 배터리에도 당연히 히토리오가 들어가겠지만은 그냥 간단히 봤을 때 뭐 터빈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어떤 모터를 구동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연구 자석이면 네. 또 국내 관련해서는 또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은 기업들이 뭐 연구 자석 관련해서 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그냥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아주 크게 보게 되면 히토리오 관련 이슈가 어제 오늘 나온 이슈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거는 뭐 전면 수출 금지 이렇게 가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어떤 뭐 단발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언급은 뭐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많은 종목이 올라갔지만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경계감을 갖고 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챗GPT에 올라탄 반도체 얘기입니다. 반도체 하면 일단 삼성전자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나오잖아요. 네. 대표님 이거 실적 기대 안 하는 게 좋겠죠 내일은? 저는 방금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실적이 이제 작년 실적 자체도 뭐 기대할 게 없고 네. 1분기 실적도 사실은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의 주력은 메모리 반도체죠. 서버용 반도체 네. 이 부분이 주력인데 보통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한 80% 이상을 과점을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네. 과점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이 과점되어 있는 시장에서 수요 플레이어들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 한 60% 정도 수입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20% 정도는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는 이제 수출하는 그러한 재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뭐 했죠? 위드 코로나 했잖아요. 네. 6개월 정도 공장이 쉬었어요. 대부분. 당연히 반도체 수입 자체가 적어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겠죠.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가 전체 무역 수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적자가 맞겠죠.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까지 중국이 좀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를 맡기 시작한 게 2월 달부터 맡았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 1, 4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게 당연할 거고 중국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반도체 수급 자체가 일단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똥수 시수안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어떤 프로젝트 자체도 이제 가동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메모리 반도체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를 좀 주목해서 봐라라고 강 대표님, 박 대표님 두 분이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유를 좀 더 들어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근데 예전부터 좀 특이한 게 꽤 높은 확률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좋게 나오면 빠져요. 네, 반대로 가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도 저는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안 좋을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실적 요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또 때마침 IT 섹터가 최근 한 일주일간 또 조정을 충실하게 받은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네. 불과 한 열흘 전만 해도 IT 쪽에서 반도체나 OLED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제 또 한 일주일간 쉬면서 또 기술적으로 괜찮은 자리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전형적인 눌림목 자리들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건 저는 IT주는 지금 사야 될 때라고 사실은 그래서 판단을 좀 하고요. 저 역시도 IT를 내일 살 생각입니다.
예. 이게 제가 한 게 빼먹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할 때 한국만 얘기할 건 아니고 미국도 중요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원래 미국 내에서 거의 매도 의견을 계속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의견 조금 바뀌는 모습도 일단 있었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어떻게 발표했다? 완전 응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응망으로 발표했는데 주가는 올랐다 빠졌다 올랐어요. 왜 올랐냐 하면 미국 내에서 지금 리포트 나오는 걸 보니까 거의 이제 반도체 부분의 재고 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마이크론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미국에서 일단 보이고 있고 반도체 안에서 이게 완전히 그 계륵 같은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인텔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DDR5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인텔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DDR5 관련돼서 우리나라 메모리라든지 하는 부분도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도 지금 매도해서 홀딩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훈풍이 불고 있으니까 이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오기 좀 힘들까요? 어쨌든 태평양을 좀 건너서 네. 우리나라까지 훈풍이 한번 벌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하고 자주 있습니다. 건너오니까요. 이번에 네. 건너올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저는 내일 삼성의 실적이잖아요. 네. 아마 헤드라인은 숫자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아닐까요? 추가 감산하냐, 투자가 예, 투자 축소하냐. 근데 아마 이게 확실히 핵심인데 아마 삼성이 내일 숫자도 숫자지만은 뭐 업황에 대한 질문보다는 뭐 최근 지난 분기에도 이제 추가 감산된 이슈를 안 했잖아요. 근데 감산된 이슈가 혹시나 나오면 상은 이제 재고 바닥을 보는 건데 거의 안할 확률이 저는 99.9%로 보는 거고 네. 중요한 것은 숫자라는 이슈보다 아무래도 삼성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쉽게 말 돌고 말해서 저는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그냥 안 좋은 걸 확인하는 성적표고 실적 발표 자체가 저는 두 대표님과 조금 다른 게 반도체 어떤 그 다른 소부장주의 최근 눌림을 돌릴 정도의 팩트 있는 이슈는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왜 우리는 삼성만 이야기하죠? 내일 LG전자도 실적 발표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LG전자도 발표하는데 아니 왜 우리는 알고 뭐 그런데 네. LG전자는 실적에서 발표할 게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아까 컨센서스 보니까 뭐 50% 감소한다는데 뭐 그건 가전 안 팔렸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가장 네. 추주한 포인트는 VS 사업부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 실적에서 VS 사업부의 실적 호전 자체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동화 부분에서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 약간 주춤됐던 자동차가 아니라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일부 종목들한테도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삼성을 볼 때 저는 LG를 보겠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네. 근데 요즘 반도체에서도 이 AI 반도체 이쪽이 또 아주 활력이 붙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엔비디아에는 GPU 만들 때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삼성은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이랬는데 삼성도 요즘에 굉장히 뭐 AI 쪽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도 심심찮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 AI 연초부터 뜨거웠던 이 AI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었던 시장이 또 없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미미했던 그런 시장이 열리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늘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네.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아까 삼성전자 얘기도 나왔지만 삼성전자를 사자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무거워서 못 사고요. 좀 가벼운 종목을 좋아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라는 거고 가벼운 종목들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인 섹터들을 볼 때 종목들을 볼 때 정부가 투자한다면 이제 정부의 투자 모멘텀을 굉장히 세게 보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이제 IT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에서 투자하면 그게 굉장히 센 이벤트거든요. OLED도 최근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방 산업의 투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본격화가 되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더 가파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실적 때문에 여기서 강한 게 돌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지만 꼭 실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투자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본다면 IT 쪽은 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2차 전지의 과열을 약간은 좀 받아갈 수 있는 섹터는 역시 IT가 좀 제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네. 올라갈 때 따라붙기보다는 오히려 좀 눌릴 때 잘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 대표님 AI 쪽 관련해서 혹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지금 뭐 워낙 우리나라가 팹리스 불모지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AI와 함께 어쨌거나 팹리스도 같이 좀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네. 뭐 혹시 어떠세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팹리스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힙립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세계 유수 기업들이 벌써 다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삼성전자도 진출을 하기가 지금 좀 많이 힘들잖아요.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 뭐 수주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원래 예전에 예상을 했던 데는 굉장히 크게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고점 잡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못 갔던 이유도 이쪽에 주문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그랬던 네. 부분이 일단 있죠. 일단 AI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가 저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들도 좀 많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AI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게 단순히 연산만 해서 끝날 부분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 시키는 과정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만 테크니컬적인 어떤 매매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큰 종목 위주로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큰 종목 위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 강준혁 박우신 대표님께서 강조해주고 계신 섹터를 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입니다. 이쪽에 이제 하창봉 강준혁 대표님 이렇게 두 분이 또 주목하고 계신 섹터인데 지금 1분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어디냐 봤더니 2차 전지가 아니었고요. 의외로 셀바스 헬스케어였다. 셀바스는 AI 기업 아니었어요? 네. 셀바스는 AI 기업이고 네. 또 셀바스 관련 기업이 셀바스 헬스케어죠. 네. 여기 왜 언제 이렇게 올랐습니까? 아,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많이 올랐는데 네. 저는 사실 헬스케어 이야기를 할 때 셀바스 헬스케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AI와도 같은 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정부의 어떤 향후 방향 자체가 네. 헬스케어 쪽에 대한 수출 역량 강화에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어떤 특정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헬스케어 관련주의 뭐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가장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왜 자꾸 헬스케어 이야기 나오냐면 이게 한국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딱 시청을 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섹터가 강한 섹터가 헬스케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헬스케어라는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는 인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학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든지 경기가 나빠도 필수적으로 건강이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자체는 꺾이지 않기 때문에 네. 비싼 돈이 든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지능화되고 인공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4월 달 같은 경우도 뭐 그러한 흐름은 좀 계속되는 거고 이제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진단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바이오의 영역 자체가 항암이 면역으로 갔다면 이제 기본의 건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삶의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한다든지 또 바이오의 흐름 자체가 치료나 이런 것보다 진단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AI에 연결되면서 지금 1분기 가장 핫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은 상당 기간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혁신 기술들, 의료 기술들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허가 내준 데도 한참 걸리고 그리고 또 뭐 병원에서 적용하는 데까지도 병원들이 웬만하면 적용 잘 안 하려고 그래서 개발이 좀 어렵다 그랬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거 규제를 좀 크게 완화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뭐 주가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슈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올해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첫 번째 이슈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네. IRA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뭐 이런 쪽도 전부 다 대부분 다 미국 쪽의 어떤 이슈고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도 미국 관련된 이슈고 그리고 미국 쪽으로 하나 줄을 하나 끊어놓고 네. 두 번째는 중국이죠.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아직까지 조금 약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불신은 계속 살아있으니까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고령화 이슈입니다. 예. 나이가 들고 있어요. 글로벌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 대표님도 애가 없으시고 점차적으로 이제 작은 애들은 작아지고 고령화로 개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고령화되면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볼게. 이게 제가 왜 고령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헬스케어도 거기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령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령화되는데 아버지가 이가 하나 빠지셨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 잠시 기다려달라. 경기가 좋아지면 일을 해드리겠다. 그럽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령화 관련돼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 덴탈 관련된 종목이죠.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종목. 시장이 2차 전지로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꾸준하게 계속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뭐가 생기죠? 우리 앵커님은 아직 없으십니다만은 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예. 그리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뭐 해야 되나요? 레이저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글로벌이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클리오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군들도 2차 전지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쪽도 계속 달리고 있죠. 세 번째로 면역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면역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네. 면역이 약해지면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면역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은 우리가 헬스케어라고 묶어놓고 보통 보는데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고령화라고 생각하고 카테고리를 같이 열어보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셀바스 같은 경우에도 셀바스 AI가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작년 9월 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가셔가지고 뉴욕 구상 그 발표할 때 네. 한국형 AI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정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은 AI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해서 가서 검사 받아볼 때는 괜찮아요라고 얘기했는데 3개월 뒤에 갑자기 암인데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영상 진단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사람이 진단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일단 AI가 진단한다든지 뷰너 같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영상 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헬스케어 관련돼서 플랫폼이라든지 하는 기업들도 요즘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 헬스케어 부분에서 단순히 신약이라든지 제약 바이오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라고 한번 키워드를 올려놔놓고 그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헬스케어라는 항목을 볼 때 어떤 걸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길을 좀 잡아주신 것 같고요. 하 대표님이 여기와 관련해서 네. 이제 미용기기, 치과 이쪽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 대표님이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네. 고령화를 기준으로 헬스케어를 보면은 너무 식상할 것 같아요. 아, 예. 식상해도 돈만 되면 되지 않나요? 100년 전에도 사람은 늙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늙을 거고요. 대신 조금 더 젊게 늙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령화에 대한 피부 미용을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그러면 갑자기 아까 제가 왜 그러면은 그럼 헬스케어 이거 질문을 저도 하고 싶어요. 앞으로 무조건 해가 갈 때마다 고령화가 가니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헬스케어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지금 최근 2, 3년 동안에 S&P 500 섹터에서 또 한국에서 코리아 시장에서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탑의 상승률을 보였느냐. 네. 2022년도 S&P 500 주수에서 ETF 수익률 1위가 헬스케어였거든요. 그거는 약간 이제 어떤 거냐면 부의 양극화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의 양극화는 보통 언제 생기냐 하면 우리가 좀 안타까운 역사지만은 금융시장이 붕괴되면서 자산의 양극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 보면 비싼 게 더 잘 팔리는 세상. 그래서 야 먹고 살고 싶은데 무슨 피부 미용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가만히 지금 사회 현상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질 때 고부가가 사치 산업에 대한 니즈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 2, 3년 동안 아니죠. 작년하고 한 2년 동안 계속 강했고 앞으로도 헬스케어주가 강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밖에 다니니까 피부 미용을 한다든지 네. 뭐 치과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가만히 좀 장기적으로 사이클을 생각해보면 헬스케어가 유독 강한 섹터는 결정적으로 아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헬스케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용기기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미용기기 관련된 클리오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어디다가 수출을 많이 하냐면 미국에 수출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잘 사니까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레이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건 비싸니까. 근데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국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그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 그 한 나라 국민의 5%는 정말 잘 산다. 5%는 네. 대한민국 국민이 한 5천만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5%면 한 2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만이 정말 잘 사는 거죠. 중국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시죠? 1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면 7,5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더 빨리 늙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게. 예전에는 중국 미용이라고 하면 한국 화장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국 화장품 말고 보톡스부터 시작해서 이걸 이제 피부에 넣는데 중국산을 넣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넣으시겠어요, 중국산은?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 지금 보톡스 필러가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예. 이런 종목군들도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클리오라든지 이런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으로도 저는 수출의 활로 자체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열리기 시작을 하면 지금 새로운 시장 자체가 하나 개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일단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굉장히 저 원래 관심 있습니다. 되게 많은 섹터인데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뭐 하시고 싶은 말 끼어들어야 일단 제가 볼 때는 피부 미용은요. 아까 네. 뭐
그러니까 길게 보면 정말 좋은 섹터다라고 저는 역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고령화에 절대적으로 좀 공감을 하는 게 이게 뭐 언제는 안 늙었냐 이게 아니라 지금 애가 없죠. 출산율이 0.7 몇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애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거의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점차 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시간 텀을 두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이제 피부 미용 업체들 특히 그 장비 업체들을 보면요, 주가가 이미 텐베거를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은 네. 루트로닉도 그랬고 클래시스도 그랬고 순찰을 두고 최근에 비올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도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쪽은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한다라고 저는 봐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톡신하고 아까 필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네. 저는 맞진 않았지만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제 주위에서 한번 맞아보라는 권유는 좀 받아봤는데 이 한 번 맞은 사람들은 계속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한 번 맞은 사람들은 계속 맞고 신규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혹해가지고 맞기 시작을 하면 또 더 맞게 되고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또 중동으로 또 진출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예.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확실히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좀 되니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부의 양극화 뭐 이런 조금 큰 이야기 했잖아요. 네. 갑자기 지금 약간씩 됐다 보니까 저출산율도 커요. 그러니까 이제 늙은 아빠가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60 정도가 넘어가면 할아버지가 됐을 건데 지금은 이제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이 늦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50, 60이 넘어가도 네. 이빨 청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피부 미용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그럼 추세적으로 아까 얘기는 사족을 보태는 건데 만약에 출산율이 올라간다든지 결혼을 빨리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이쪽에 관심은 좀 늘어갈 때 오히려 그게 딜레이되고 늦어지니까 네. 늙은 아빠라는 표현이 좀 그렇구나. 네, 늦은 결혼과 저출산율도 한편으로 큰 목을 차지하나 보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고령화, 뭐 부의 양극화 다 맞는 표현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짧게 좀 짚어볼 섹터가 토큰증권. 우리 박우신 대표님 들고 오신 STO입니다. 그간 좀 살짝 다뤄오긴 했는데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시장 규모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던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는 없던 게 생기는 게 저는 되게 큰 메리트라고 사실을 생각을 하는데 네. 요 STO 소위 말하는 이제 토큰 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보면 NFT하고 이제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결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NFT라는 산업 자체는 또 메타버스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한 두 달 정도를 놓고 보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외된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요 메타버스나 NFT나 대표적인 STO 이쪽인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STO는 오늘도 아마 국회에서 어떤 그 간담회 같은 게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추후에 이런 일정들이 계속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이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됐을 때 소위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 플랫폼을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은 선두권에 좀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특히 최근 시장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실적보다는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시장의 분위기와도 저는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수면 아래에 있는데 예. 이러한 섹터는 관심을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을 때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국회 지금 뭐 논의도 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관련주들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 아래에 있는 게 좀 치고 올라오려면 어떤 것들이 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요즘 보면은 이제 증시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내지는 어떤 뭐 박람회 일정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뭐 내지는 이제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 어떤 일들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요즘 시장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STO 관련돼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인데 사실 이번 주에 얘는 또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도 장중에 한 1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정에 맞춰서 움직임이 전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자마자 올라가기도 원하는데 싸게 사기를 또 원하고 고점에 팔기를 원하세요. 근데 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고 애초에 좀 활활 불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들어가자마자 먹기가 좋고 좀 이제 숨이 죽어 있는 종목들은 약간의 시간 투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대신 하단이 좀 어느 정도는 단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도 한번 기회를 찾아보다 우리가 이제 포트를 구성할 때는 한 섹터로만 구성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STO는 그런 관점에서 향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소위 대장주가 움직임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불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라. 이 제가 버핏의 추종자는 아니지만 버핏의 말 중에 참 귀담아 들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버핏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의 흐름, 다양한 투자,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이라고 합니다. 차분하게 시장을 함께 바라보시죠.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고맙습니다.